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이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원리죠? 우선 미분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를 x라 하고 한 점을 더 잡을 건데, 이곳에서 h만큼 떨어진 지점을 하나 더 잡을게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fx가 되고, 이 점의 y좌표는 fx 플러스 h가 되겠죠.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이 선, 이 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 구간에서의 평균 기울기를 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h값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점점 구간 내 점들의 기울기 차이가 줄어들면서 어떤 한 기울기에 가까워지죠. h값을 아예 최대한 0에 가깝게 해볼까요? 이 기호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라고 읽고, h를 0에 최대한 가까운 수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h값을 거의 0으로 만드니까 어떠한 한 기울기에 수렴했죠? 이걸 x에서의 기울기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x는 h만큼 변했고 y는 이 둘의 차이만큼 변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h를 0에 무한히 가까운 수로 보냈으니까 리미트를 취해주면 이게 바로 이 점에서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분의 정의예요. 순간 변화율은 미분한 결과라고 해서 미분계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식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미분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y는 x의 n승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을 미분해 볼 건데 식이 이렇게 되죠. 근데 위에 이 식을 다 전개해서 계산하기엔 너무나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일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a3제곱 마이너스 b3제곱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a4제곱 마이너스 b4제곱은 이렇게 되고, a5제곱 마이너스 b5제곱은 이렇게 돼요. 뭔가 규칙성이 보이지 않나요? 그럼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형태와 이 형태가 유사하죠. 여기서 x 플러스 h를 a라 생각하고 x를 b라 생각하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h가 약분이 되고 이런 식이 남게 돼요. 여기서 h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h가 소멸되고, 이 식이 n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 이 식을 미분해 볼까요? 차수를 그 식에 곱하고 차수를 1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니까 미분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져 있는 식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자 미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hx라는 식이 fx와 gx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식을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hx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결국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한 것과 똑같아요. 각각 미분해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식을 미분하고 싶으면 각각 차수를 그 식에 곱하고 차수를 1 내려서 더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식에 원하는 수를 대입해주면, 예를 들어 3을 대입한다 하면 x는 3에서 순간 기울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끝이에요. 간단하죠.